짜증나. 병우 선수 오늘 비판 요청 한번 했잖아요. 네. 그때 혹시 아웃이라는 걸 확신을 했었나요? 타이밍이 아웃 같아서 그냥 해달라고. 오. 아웃 됐을 때 아웃이라고 확정 났을 때 기분은? 아웃 돼서 정말 좋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따이 내 마음이 있다. 이따이. 네, 알겠습니다. 네. 5회의 3런 홈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I'm feeling pretty good. You know, I mean, honestly, I don't think I hit a home run. I just work a little bit my time, and I just try to hit a fly ball to the outfield and get an RBI. 사직은 오늘 처음인데 엘도라도 부를 때 약간 그 떼창을 즐기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사직 경기 어떻게 봤는지? Yeah, I mean, I just try to enjoy like every day. I mean, every game. So I know so last couple games, so I just try to like rush a little bit and I didn't enjoy it. So I try to enjoy like more smiling and that's why the camera got me to like dancing and everything. 5회 역전 적시타 때렸잖아요. 주자로 나갔다가 바로 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네. 기분이 어땠는지. 일단 자 10구를 노리고 타석에 들어가는 직구가 와서. 좋은 타구가 나왔던 것 같고 올 시즌 3루타가 처음이었는데 맞아요. 3루까지 갔다가 또 홈까지 바로 들어가려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와서 숨이 잘 안 쉬었어요. 누가 가장 기뻐해 주던가요? 현진이 형이 현진이 형이 계속 애교 부려가지고 애교 부리면서 좋아해져가지고 좋았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직인데도 많은 팬분들 와주셨는데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정말 너무 팬분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응원 덕분에 저희가 힘이 나서 이렇게 경기하는 거 같고 저희가 이렇게 남은 경기 잘해서 시즌 끝날 때까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이닝 무실점 투구였잖아요. 네. 기분이 어땠는지. 너무 좋습니다. 점수 깔끔하게 안 주고 싶었는데 네. 다행히 결과가 좋았어요. 오늘 명품 수비도 많이 나와서 수비 도와준 선수들도 많았는데 일단 투수는 수비들이 정말 도와줘야 점수를 안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혹시? 재현이가 3루타 치고 홈까지 이제 공 빠져서 들어왔을 때 그때가 제일 중요했던 순간이었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팀의 명품 수비가 많이 팽겼어요. 네.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집중력이 저희 팀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집중력도 좋고 단합도 좋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선수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셨습니까? 그 1-3루에 그 더블 아웃 잡은 거 그게 오늘 가장 큰 승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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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첫 선발 치고 왔잖아요. 많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지난번에 많이 떨어나가지고 네. 오늘은 별로 안 떨었고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경기 전에 투수 팀이랑 민호 선수가 조언해줬던 게 있었어요. 너무 뭐 유인구 이런 거 하지 말고 공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붙자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다음에 더 잘하실 거예요. 네, 잘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